네, 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절망 끝에 핀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존의 위기가 14세기 창고란 흑사병처럼 전 세계를 감염시키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온갖 악재와 루머가 시장을 망령처럼 떠돌면서 투자 심리를 급냉시키고 이제 마침내 당분간 시장은 어렵다는 컨센서스가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몇몇 사실들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시장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률과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악마가 성수를 싫어하듯이 비관론이 득세한 패닉의 시기에 희망을 논한 것 역시 증시는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하나의 단서가 패닉을 몰고 오듯이 잡초 속에서 피어난 꽃이 봄날을 예고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양증권 차민규입니다. 걱정이 안도로 조금씩은 현재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악재들이 현재는 조금씩 묻혀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유럽 각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안전기금 EFSF의 이존 확대 방안이 14일 G20 재무장관에 이어서 내달 초 3-4일 이제 그 그랜드 플랜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걸로 그러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파산 문제가 그 이슈화가 됐던 그 덱시아 은행 이런 그 계기가 오히려 이제 국가 리스크가 이제 각국의 금융기관까지 전이되는 걸 막는 계기가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번 달 이어질 회의들이 결론적으로 내달 초 3-4일 G20 재무정상회담에서 그랜드 플랜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유럽 금융위기가 일단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단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를 하되 그 다음 달 11월 달에 예상되고 있는 안도랠리를 맞을 준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회할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어요. 이번 한 주 좋은 모습으로 시작됐지만 과연 얼마나 이 힘이 주말까지 작용할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한 주를 기대하며 즐겁게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전망해 주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동양종금증권 최민규 과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참 마른 살찌고 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도 딱 이때 철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가을이 되면 좀 느슨해지고 이렇게 좀 살도 찌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주말 사이에 좀 체력 보충 좀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요? 저는 이번 주말에 그 관악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관악산에 이제 그 네. 주말에 좀 다녀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그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은 맑은 공기를 조금 이제 마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좀 시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조금 풀리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하나의 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모니터만 보시지 마시고 가끔 시간 나실 때 한번씩 등산을 해보신다거나 이렇게 레저를 한번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네. 두 분의 오늘 감성 시황을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절망의 끝에서 핀 희망, 과장님께서는 걱정이 안도로 바뀌고 있다. 딱 두 단어씩 보여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걱정에서 안도로. 자, 그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대표님? 네,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안도랠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가 놓여 있는데, 증시에서 여러분 항상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악재나 호재가 이렇게 반복이 될 때, 그 터널의 끝에서는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을 좋게 보는 건지, 아니면은 좋은 뉴스가 나와서 지수가 올라가는 건지, 그 전후 관계가 불분명할 때가 많은데, 지금이 뭐 그러한 구간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하도 지금 관통을 하다 보니까 코스톨란의 말 맞다나 정말로 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뉴스가 따라서 나온다. 재료가 나중에 나온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료 앞에 놓이는 일정에 매몰돼서 그것을 예측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의 상황은 이미 어떤 충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다. 즉 내성이 길러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최악의 상황은 이미 반영한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그전에는 비관적인 스탠스에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스탠스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이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수급적인 변화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표출이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죠. 환율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하나의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머징 마켓으로 유로존의 위기가 전염되면서 환율이 아시아 각국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1200원을 넘어서 급등할 것 같던 환율이 다시 1170원대에서 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150원에서 1200원대 레벨 그 박스권 안에 있다면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115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네.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좀 얘기를 너무 많이 꺼내주셨어요. 자, 좀 더 풀어가 볼 텐데 어느 정도 우리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하나씩 베스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유럽과 유럽은행 신용등급 이 강등 소식이 굉장히 이제 악재인데 해묵은 악재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 그것보다 좀 더 호재에 민감했는데 자,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그리고 오늘의 환율 움직임과 지수 흐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대표님께서 좀 더 풀어가 주실까요? 지난번에 9월 말에 이제 마지막에 반등이 있었을 때 1174포인트까지 장중에 이제 반등을 했었습니다. 1174포인트에 반등을 하고 그 다음 연휴가 끝난 다음에 1680포인트까지 급락하면서 출발하는 이제 그러한 국면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도 반등을 하면서 이 전고점 때에서 돌파를 시도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점을 넘어서서 1800포인트 정도 선에 안착을 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터닝포인트에 돌아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00포인트에 안착을 한다면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지수대를 극명하게 제가 제시를 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은 펀더멘탈 자체보다는 시장의 센티멘탈, 즉 감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급등락이 하루에 100포인트씩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런 시장의 센티멘탈,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술적으로 차트에 극명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일맥에서 지금은 이제 저항대로 여겨지고 있는 18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800포인트에 돌파를 한다면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글로벌 환경, 수급, 환율이 이제 3대 변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환경도 좀 어느 정도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적 부분 그리고 환율 모두 좀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1800포인트에 대한 안착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대를 하시고 네. 만약에 18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이 나타난다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을 뚫고 올라갈 기세였는데 다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7원가량 하락을 원달러 환율 나타냈고요. 자, 오늘 코스피가 코스피 상승폭을 좀 줄였지만 오늘 양시장이 좀 기분 좋게 월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번 주에 키워드는 두 가지, 하나는 실적, 두 번째는 유럽이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전망을 오늘 최민규 과장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네. 네. 일단 그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3, 4분기 어닝 시즌의 출발에 일단은 나쁘진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미국 경제 지표들도 이제 비교적으로 양호하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도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실질적인 절대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모든 상장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은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25조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5% 정도는 하락한 그런 수치인데요. 이 정도 감소할 것으로 현재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발표됐던 EPS 증감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닝에 관련된 이런 컨센서스들 이런 부분들의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현재는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그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1조 원 이상 이 정도로 이제 높게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낮아져 있는 눈높이 대비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일정 부분 키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실적 시즌에 어떤 종목을 피킹을 할 것이냐,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이냐 문제가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 고객님들께서도 굉장히 말씀이 많이 해주시는 해운 관련주, 특히 이제 조선 관련주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일단은 그 차트 하나를 좀 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운 관련주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때 해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BDI 지수, 이 BDI 지수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BDI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는 그 이제 그 2000포인트를 갓 도달을 했습니다. BDI 지수가. 하지만 이제 이 BDI 지수 같은 경우에 약간 해운주들이 그 어느 정도 BEP 수준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약간 2300에서 2400포인트 정도가 돼야지 특히 이제 벌크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BEP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BEP 수준에 현재는 도달하진 못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BDI 지수 회복이 경기 그 개선이 아닌 우니뉴스 하랑에 대한 그 리바운딩 수준으로 현재는 2000포인트까지 복구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시피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 굉장히 투기적인 세력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단순히 BDI 그 지수 회복으로 경기 업황이 회복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과대는 맞습니다. 해운주, 조선주 모두 낙폭과대가 맞지만은 구조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이 과대하더라도 두 가지 그 조선 해운주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그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업종으로는 정유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모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유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일정 부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겠지만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우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약 110% 이상 정도로 증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S-Oil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약 85% 이상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과대주 중에서 실적 호전주를 고르신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해운주, 조선주를 제외를 하시고요. 오히려 정유업종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중에서 고른다면 해운보다는 정유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사실 조선과 해운 같은 경우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고 또 반등 나타날 때는 너무 또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헷갈리신 상황이었을 텐데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주셨네요. 네. 조선해운 단기 업황 회복 기대는 어렵고 기대감은 자동차 정유로 좀 더 있다. 자동차는 이런 호재에도 오늘 좀 주가는 좀 힘이 빠졌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네. 자동차는 이제 그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부터죠. 기관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 기관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일치를 한 게 자동차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IT가 굉장히 급반등을 하였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제 그 펀더멘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수급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던 자동차 비중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IT 비중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고 시장 대비해서 낙폭이 컸던 이러한 IT를 조금 채우는 듯한 이러한 수급적인 움직임 때문에 단순히 주가상에 조금 공백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수급적인 공백이 차츰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시즌에 이제 다다라서 자동차의 펀더멘탈을 시장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 흐름을 우리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워스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상승했지만 그리고 환율도 안정세를 찾았지만 수급은 아주 좋지는 못했습니다. 기관들은 매수를 나타냈습니다만 이 외국인에서 결국에 천억 원 좀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요. 김동희 대표님, 네.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려면 한 3천억 원 이상 3일 동안 매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전제 조건을 얘기를 예전에 해주신 바가 있는데 네. 지수는 오르지만 뭐 그런 외국인들 네, 우호적인 모습은 아직 신호가 안 보이거든요. 괜찮습니까? 근데 뭐 수급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8월 달에 외국인들이 5조를 매도했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는 구간에서요. 그리고 횡보하는 9월 달에 1조 3천억을 매도했는데 지금은 혼조세, 3일, 10월 들어서 3거래일은 매도하고 2거래일은 매수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 기조다. 10월 달 들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오늘 뭐 천억 원 정도 나왔지만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좀 물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외국인도 매도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매도하지만 그 매도 강도는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았을 때 기관들, 특히 투신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9월 달에 투신들의 매수 여력이 굉장히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서 좀 총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본다면 외국인들 이상으로 투신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외국인 흐름은 혼조세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투신이 사고 있고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거래일 만에 10월 5일에 매도가 한번 나오면서 이거 매도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드디어 안전판 역할을 했던 연기금도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내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매수의 3주체 연기금과 투신 외국인 중에서 지금 수급적 이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공격적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외국인들은 글로벌 환경이 안정되면 언제든지 매수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고 투신권의 실탄도 있고 연기금도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 흐름은 10월 달 들어서는 8월이나 9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아주 나쁘지는 않고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네요. 유럽발 악재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주말에 확인을 하셨겠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신용등급이 결국 한두 단계씩 강등됐고요. 또 무디스는 유럽의 은행들을 또 줄줄이 신용등급 강등시켰습니다. 사실 이 악재만 보더라도 굉장히 꽤 깊은 악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호재일까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제 주말에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 그 이탈리아 신용등 한 단계 그리고 스페인의 신용등을 두 단계 정도 이렇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이제 그런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이미 이제 그 10월 7일 그 유럽중앙은행 ECB와 그리고 이제 BOE에서 그 통화정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시중은행들의 이제 유동성을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이 먼저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으로서 그 각국의 은행들의 그러한 리스크가 전이가 되는, 이러한 게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지만은 이미 이제 각국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신용평가사들의 그 신용등급 하락과 강등 이러한 신용등급 평가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이제 S&P나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피치사에서 나올 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미리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는 그 피치의 그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신용등급 하락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그 프랑스와 독일은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EFSF 즉 유럽 안전기금의 한도를 증액할 경우에 S&P에서 미리 경고를 했거든요. 그 독일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그리스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 국채의 헤어컷 이러한 그 국채 상각 문제와 맞물려서
프랑스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두 나라의 신용등급 하락은 시장의 일정 부분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신용등급도 주말에 있었던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 그리고 그러한 일정들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한번 대응하시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나라 외에 아울러 벨기에까지 신용등급 좀 위험성을 제기를 했는데 이런 유로존 재정 위기 파장은 좀 쉽사리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 지금 좀 나아지고 있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 배경이 뭘까요? 저는 뭐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들은요, 좀 완전하게 저는 그 뒷북을 치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해야 될 임무가 사전에 경고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광 속의 까나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 위험 신호를 사전에 이렇게 제기해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뭐 사후 약방문처럼 된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리먼 때는 더했죠. 그때는 그 어떤 증권사도 사태가 터지기 전에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을 통해서 경고를 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사후 약방문 같은 좀 성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지만 증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악의 국면을 이미 반영한 상태다라는 부분 속에서 어차피 이런 부분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지금 경고된 부분에 있어서도 최악의 국면이 나타나더라도 증시는 이미 반영됐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어진 반등 분위기가 오늘 월요일까지 이어져서 사흘째 반등의 무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 전망이 되고 또 이번 주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지 지금부터는 이제 대응 쪽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9월 이후 처음으로 3일 연속 빨간불을 켜며 기분 좋게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상승세가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SS 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종로 지점의 이모세 팀장과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석 대리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살펴보시죠. 동양종금증권의 이모세 팀장은 지수 약보합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780에서 175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자세히 살펴보면 주말에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증시는 단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죠. 이에 따라 IT와 유통 등 영업이익 예상치가 상향된 업종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모세 팀장의 관심 업종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의 강세를 예상하며 IT주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반면 철강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 금원섭 대리의 전망입니다. 지수 상승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780에서 18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며 매수 세력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요.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해외 이벤트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유럽의 정책 공조는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원섭 대리는 관심 업종으로 은행주와 건설주를 선정했습니다. 자, 두 분 중에 금원섭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 상승을 예상하셨는데요. 당분간 이런 반등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제가 봤을 땐 주 초반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는 지난주 발표한 유럽 중앙은행의 그 400억 유로 가량의 커버드 본드 매입 관련해서 일단 그 얘기 나오고 있고요. 더구나 지난 주말에 프랑스하고 독일 정상의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구제안을 언급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이번 주 옵션 만기일 당일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약간의 지금 순매수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그 최근 봤을 때 지난 6일자 기준 순자익 창구는 -3조 4,17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 프로그램 매도로 쌓인 잔고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러면은 우선 이제 매도 차익 잔고의 청산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수량 유입이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 당일날 최대 3천억 원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 정도를 유입을 추산하고 있고요. 네. 네, 주 초반 상승세를 예상하셨고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에서도 순매수까지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건설주를 관심 업종으로 꼽으셨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건설주 경우는 일단은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일단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상태라 보고 있고요. 최근 그 유가 하락으로 일단 해외 건설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공사 대금 입금 지연 그리고 공사 지연 발주 취소 가능성 등에 관련해서 이제 미확인 루머 때문에 일단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악화돼서 급락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주에 대해서 추천드리는 이유는 실제 대규모 정유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유가가 35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리먼 사태 당시에도 한국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는 증가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주가 급락으로 주요 대형업체의 퍼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9.4배, GS건설 같은 8.4배, 대리산업 같은 7배 정도까지 그 저점을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일단은 보유하달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을 좀 꼽아주신다면 네, 탑픽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하고 GS건설 대림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네, GS건설과 대림산업 추천까지 네네.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SS 패널들의 내일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두 명의 전문가에게 들어봤는데 관심 가져볼 업종이 IT 은행 건설 꼽혔고요. 보수적인 의견은 철강 업종으로 이제 버려야 할 업종을 줬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미국에서 FOMC 회의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또 소비자 신뢰 지수, 소매 판매 등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와 또 옵션 만기 예정되어 있는 아주 분주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김동희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좀 업종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업종 말씀을 못 드려서 건설주, 은행주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한 큰 사이클이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한번 큰 규모로 꺾인 다음에는 증시에서 대부분의 증시 역사 속에서 대부분 보여줬던 현상들이 뭐냐면 주도주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차화정이라는 중심의 주도주를 건설주도 차화정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단지 못 올라왔던 건 좀 은행주인데 차화정 중심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었기 때문에 건설주는 최근 들어서 이제 더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상의 저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다시 상승한다면 과연 투자자들이 뭘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에 봐서는 저는 성장성이 명백한 종목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등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그렇고요. 바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상승을 거듭해가는 이유, 뭐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저는 극명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좀 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뭐 여타 IT주들이 계속해서 열중시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물론 그 안에서도 LCD처럼 이제 그 업황이 극명하게 좀 갈리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IT 쪽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가고 있지 않나.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한 그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주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말씀드렸지만 정유주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유가 OPEC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유가가 80불 정도면은 적정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석유를 파는 사람들이 80불 레인지 아니 좀 적정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정도가 되니까 소비도 가장 극대화되더라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석유 파는 사람들이 80불 선이 적정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겠죠. 정유주의 주가는 유가의 상승과 명백하게 괴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자꾸 저평가 얘기하는데 지금 관점에서 과연 전 업종 중에서 저평가되지 않은 업종이 어딨나라는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평가 논리가 아니라 향후에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오히려 대응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거래소에서는 뭐 그 답을 삼성전자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낙폭과대 종목군들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제가 1800포인트 정도가 안착되면 터닝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거기서부터
지수가 더 상승하게 되면 아마 주도주가 뚜렷하게 부각이 될 겁니다. 그것이 뭐 IT가 됐든 다른 업종군이 됐든 그 업종군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오히려 추세 매매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뭐 트레이딩 전략 이런 전략이 아니라 앞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거래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뚜렷하게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 있죠. 뭐 게임주 아니면은 기타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 넓게 봐서는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업종과 바이오 업종이 워낙 지금 정배열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해야 될 종목도 코스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거래소는 1800포인트를 넘어서는 구간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때 이 종목군에 집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모든 업종 종목이 거의 저평가 투성인 속에서 낙폭과대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 1800을 회복할 때 그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주도주를 좀 공략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지금으로서는 좀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IT를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추세 상승 이끌 업종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민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일단 내일장은 좀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이번 주는 이제 저번 주까지 굉장히 커졌던 변동성을 굉장히 줄이는 구간이다. 물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조금 이제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더 그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주는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G20 재무장관에 대비한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 즉 그래서 그렇게 썩 재미있는 장세는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실적 가이던스가 깜짝 발표에 따라서 IT주들이 굉장히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거를 이제 대변해 주듯이 기관과 외국인이 그 IT주 대표적으로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적극 매수 현재는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때에는 어떠한 펀더멘탈보다는 이러한 수급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요. 기관의 이제 매수와 같이 흐름을 같이 타는 그러한 매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집중을 해 보셔야 될 게 14일 날 발표하는 중국의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지난달까지 이제 약 6.1% 정도로 나왔고요. 이번 달에도 이제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예상 약 한 6%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유럽 이벤트가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저성장 국면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성장성의 일정 부분 나와주는 중국에서 긴축 정책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축 정책의 강도가 약해지는 하나의 잣대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예상대로 이번 달, 저번 달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대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갈수록 약 5%대로 낮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이 저성장 기조에서 충분히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관련주들, 특히 이제 중국 내수 관련주들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내에도 물가지수가 굉장히 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미 발표를 했죠. 4.3% 정도로 발표를 했고 작년 동기 대비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동년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제 전월이죠. 바로 직전월 대비해서는 약 한 0.1% 상승을 해서 일정 부분 좀 안정세 이렇게 현재는 좀 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지수가 안정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각국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 측에서 성장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정책을 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반기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종가를 보고 이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1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만큼 온 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민규 과장님께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은 조금 보셨네요. 네, 내일 정도에서는. 네. 근데 그게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잠깐 조정 이후에 좀 하반기를 좀 좋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들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동양종금증권 최민규 과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